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엄마 영어 습관 이비입니다. 경찰차에 손 흔들어 줄까? Learning Mom Day 40 시작합니다. Your daily routine. 자, 모두 다 잘 아시죠? 우리 영어 습관을 만들기 위한 가벼운 daily routine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첫 번째는 Step 1, Learn. 환경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되죠. 좋아하시는 커피나 음료 같은 거 가져다 두시고 편안한 자세로 10분 동안 저랑 같이 리슨하고 스픽 해보세요. 핵심 표현 익히기. 자, 오늘은 조금 표현이, 그러니까 문장이 조금 길어요. 긴 편이에요. 그래서 가득 찼죠? 화면이 지금. 우리 아이랑 외출하면서 이제 외출하면은 사람만큼 사람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게 요새는 차죠. 도심에서 많이 사시니까. 그래서 그 차, 자동차, 기차 뭐 이런 교통수단에 대해서 아이랑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문장들을 익혀볼 거예요. 아이랑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차가 보이네, 경찰차가 있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장들을 좀 익혀볼게요. The helicopter is hovering in the air. 그랬어요. Hovering.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hovering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쓴 건데요. 헬리콥터는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걸 hovering이라고 그래요. 공중에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 hovering. 헬리콥터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비행기처럼 이렇게 슉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서 공중으로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위로 쑥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hovering이라고 그래요. So the helicopter is hovering.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공중에서 맴돌고 있네. In the air 그랬어요. 공중에 있다는 얘기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맘이라고 있어요. 애들 주변을 항상 맴돌고 있는 엄마들. 그러니까 애들 우리나라에서는 치맛바람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엄마들, 치맛바람 센 엄마, 그런 엄마들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해요. 자,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맴돌고 있네. The ambulance is going somewhere to help a sick person. The ambulance, 어디로 가고 있어요? is going somewhere. 여기서 전치사 안 써요. going to 같은 거 없어요. 그냥 going somewhere예요. 중요해요. going somewhere, 어떤 곳이죠? to help.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죠? a sick person. 아픈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앰뷸런스가 어디 아픈 사람 도와주러 가나 봐. 뭐뭐 하러? To help a sick person. Do you want to wave to the police car? 아,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경찰차가 지나가면 되게 반갑잖아요. 아니면은 소방차가 지나가도 반갑고 애들한테 손은 들어줄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 이렇게 Do you want to wave to the police ca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Do you want to wave to the police car? 경찰차에 손 흔들어 줄까? To the police car라는 거. Firefighters. 소방관이죠. Firefighters are riding. 지금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죠? In the fire engine. 그쵸. Fire engine 같은 경우는 소방차를 말해요. 소방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어요? To get to the fire. 불이 난 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Get to somewhere 그러면은 어디를 도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Get to. 이렇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the fire 그러면은 명사로 여기서는 불이 난 곳, 불이 난 지점을 말을 해요. 불이 난 곳으로 get to the fire. 가고 있는 거죠. 소방관 아저씨들이 소방차를 타고 불난 곳으로 가고 있네 그랬어요. 그 소방차는 fire engine 이라는 것, 그리고 소방관 아저씨들은 fire fighter, 불을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ire fighters. Do you know what the digger is doing there? 아, 디거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공사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아주 중장비 차들이 많잖아요. 특히 남자애들은 정말 좋아할 텐데 또 이제 한마디 해줘야죠. 또 저기 디거가 뭐 하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Do you know? 너 아니? What the digger is doing there? 저 디거가 뭐 하고 있는지 저기서 뭐 하고 있는지 아니? 디거는 이제 굴삭기를 말하고 있죠. There is an airplane flying up there. 아, 또 하늘을 보면은 비행기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There is an airplane. 비행기가 있네. 어디에요? Flying up there. 저기 날아가고 있어요. 저기 비행기가 날아가네. A big ship is floating in the water. A big ship is floating. Floating은 떠다니고 있는 거죠. 어디에요? In the water. 물 위에요. 아주 커다란 배가 물 위에 떠 있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사 뭐 floating이라든지 앞에 부분에 뭐가 있었죠? 헬리콥터는 hovering 했었죠. 그리고 뭐 firefighter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익혀두시면은 특히 뭐 이런 부분에 자동차에 취미가 있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엔 이렇게 놀이하면서 슬쩍슬쩍 영어 단어를 하나씩 밀어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공부하신 표현 연습 한번 해볼게요.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맴돌고 있네. 그랬어요. The helicopter. 현재 진행형이었죠? Is 맴돌다. Hovering. 어디서요? 공중에서. In the air. 그쵸? The helicopter is hovering in the air. 앰뷸런스가 어디 아픈 사람 도와주러 가나 봐. The ambulance is going 어디가요? 어디? 몰라요. Somewhere. Somewhere. 뭐하러? To help a sick person. A sick person. 경찰차에 손 흔들어 줄까? Do you want to? 하고 물어봤어요. 뭐뭐 하고 싶니? 뭘 하고 싶어요? To wave. 손 흔들어 주는 거죠. 어디에요? To the police car. Do you want to wave to the police car? 소방관 아저씨들이 소방차를 타고 불난 곳으로 가네. The firefighters are rid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가고 있으니까. Firefighters are riding. 뭘 타요? 소방차를 타고. In the fire engine. 어디로? 뭐 하러? To get to the fire. 불난 곳. 그쵸? The firefighters are riding in the fire engine. To get to the fire. 너 저기 굴삭기가 뭐 하고 있는지 아니? Do you know? 너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know what the digger is doing there? Do you know what the digger is doing there? 저기 비행기가 날아가네. 저기 뭐뭐가 있다. There is 표현 썼어요. There is an airplane. 날아가고 있죠? Flying. 저기 위에. Up there. There is an airplane flying up there.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네. A big ship is 떠 있다. Floating. 물 위에. In the water. A big ship is floating in the water. 잘하셨어요. Step 2. Do. 자, 이제까지 공부한 문장 연습도 했으니까 아웃풋으로 실천해야겠죠? 오늘의 아웃풋 미션입니다. Do you want to wave to the police car? Do you want to wave to the police car? 그 아이들한테 정말 잘 쓸 수 있는 말이죠. 차 좋아하는 남자아이들한테는 이런 문장 써주면은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차에 관심 있는데 엄마가 같이 옆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응을 좀 해주면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뭘 봤을 때
구급차 봤을 때 Do you want to wave to the ambulance?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Do you know what the digger is doing there? Do you know what the digger is doing there? 이것도 이제 공사장이나 그런 데 이렇게 지나갈 때 자주 보죠. 이거는 문장 같아요. Do you know what the digger is doing there? 너 저 디거가 저기서 뭐 하는지 아니? Do you know를 빼도 되죠. 그러면은 What is the digger doing there?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Step 3. Share. 자, 이제까지 공부한 문장 아웃풋도 실천하셨으면은 아웃풋 로그 기록 꼭 하시고 SNS에 자랑도 하세요. 오늘의 밈입니다. 사진 먼저 볼게요. 지금 애기 장난감 차 타고 나왔는데 자기보다 더 큰 차를 발견했어요. 아, 경찰차를 발견했네요. 애기가 뭐라 그럴까요? How come he's got a bigger car than mine? How come he's got a bigger car than mine? How come he's got a bigger car than mine? 그랬어요. How come이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Why랑 비슷하게 해석을 해요. Why는 왜? 왜? 어째서? 그런 말이잖아요. How come? 그러면 어째서 그런 말이에요. 근데 why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건 이제 또 문법 설명인데 살짝 하자면 how com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바뀌어서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why를 썼다면은 why has he got a bigger car than mine? 그래서 has랑 he랑 자리가 바꿔야 돼요. 근데 how come이 나오게 되면은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지 않아요. 의문문은 원래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잖아요. how come 뒤에는요 주어 먼저 나오고 동사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how come he has got a bigger car than mine 이렇게 써주는 거죠. how come은 why랑 뉘앙스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언제는 why를 쓰고 언제는 how come을 써요? 글쎄요. 개인 취향일까요? 글쎄 제가 그거는 잘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오늘의 밈은 이랬네요. 애기가 큰 차를 보고 왜 저 아저씨 차는 내 거보다 크지? 하고 그런 밈이었어요. 자, 하루 10분 엄마 영어 습관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영어 습관 만들어요. 감사합니다.